시작해서 박스에서 다 끄집어냈습니다. 총 금액은 8만 원이고요. 개당 2,500원에서 3,000원. 2,500원은 20개 5만 원이고요. 3,000원은 10개에 3만 원을 줬고요. 8만 원어치를 사면은 이렇게 뾱뾱이 큰 거를 주신다 해가지고 제가 또 8만 원어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핀셋도 아주 큽니다. 뾱뾱이도 아주 큰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거는 너무 작은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놓고 이거는 주문서고 이거는 이렇게 망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언박싱한 화분들은 다 콩분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큰 분을 많이 사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콩분을 주문을 또 했습니다. 아주 예쁘고 마음에 쏙 듭니다. 콩분 치고는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네, 진짜 콩분 치고는 너무 크고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롱분, 작은 롱분이에요. 이렇게. 빨래 널은 그림을 예쁘게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먼저 요 아이들, 이거는 사각 모양인데요. 예쁘죠? 이렇게. 저는 요런 모양을 이뻐합니다. 이뻐라고 좋아합니다.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요 아이는 정말 새 모양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선인장이네요. 요 아이, 이 화분,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이름이 있더라고요. 선인장, 새 비둘기 같기도 하고, 예. 이 아이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요 자로 재어 보겠습니다. 이새 모양은 가로 한 6cm밖에 안 되고요. 높이는 다리에서 재어 보니까 7cm. 예, 그렇게 나오고요. 거의 다 7cm, 가로가 6cm. 예,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7cm, 약 7cm. 예, 이것도 6cm.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콩분하기 딱 좋아요. 다리도 있고, 이렇게. 5.5, 높이는 7.5. 예, 그렇고요. 이 아이는 얘는 약 6cm가 조금 넘고요. 다리에서 재어 보니까 얘도 7.5cm가 조금 넘네요. 그리고 이 아이도 이 아이라는 말이 입에 배버렸네요. 7.5cm, 그 다음에 가로가 6.5cm, 그 다음에 요 아이는 7cm, 그리고 6.5cm, 거의 콩분이라서, 그리고 또 6.5cm, 여기도 6.5cm 조금 넘네요. 이 아이도 시골 풍경 그림이 들어간 건데 6.5cm
7.5cm, 가로가 6.5cm 정도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큰 화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콩분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아이는 세트인데요. 이렇게 두 개씩 보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네 개인데요. 네, 작아요. 이 아이는 정말 작습니다. 세 개가 세트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세 개 세트로 왔어요. 이 아이는 좀 콩분 같지 않게 큽니다. 제가 자로 재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도 이렇게 옷을 빨래를 이렇게 널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아주 예쁘네요. 꽤 큽니다. 콩분은 아닙니다. 요것도 콩분 치고 꽤 큽니다. 이렇게 요거는 아마 사장님이 서비스로 보내신 것 같은데요. 엄청 큽니다.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또 따로 주문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재워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콩분이에요. 이거는 7.5cm.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5cm가 약간 넘습니다. 네, 그림이 아주 예쁘고 색깔별로 이렇게 또 5.5cm, 높이는 7cm, 이것도 이렇게 6.5cm 정도 하고, 이거 높이는 7cm, 이것도 6.5cm, 이거는 7cm, 이거는 콩분 한 개가 주문이 되었나 봅니다. 이거는 6.5cm고 높이는 5.7-8cm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7cm 높이가 약간 2-3cm 되겠어요. 또 이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네요. 8cm고 높이는 7.5cm. 떨어뜨렸다. 그다음에 이거도 7.5cm, 높이는 7cm예요. 얘기한 이 아이도 뭐 한 6.5cm 되겠고, 얘는 한 8cm. 얘도 예쁩니다. 이렇게 길이는 8cm, 높이는 7.5cm. 그다음에 얘가 좀 통이 좀 크네요, 오목하니. 그다음에 이렇게 7.5cm 되고요. 높이는 8cm 되고요. 이거는 선물로 온 화분이에요. 높이가 9.5cm, 가로가 7.5cm, 그다음에
컵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발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8.5cm, 높이가 9cm, 이거는 분홍색, 8cm, 이거는 높이가 9cm, 그 다음에 롱분은 높이가 11cm가 되고요. 11cm 조금 안 되네요. 그 다음에 가로는 7cm 정도 되고요. 이것도 6.5cm, 높이가 12.8cm 정도 되네요. 얘는 높이가 7.5cm, 높이는 이것도 7.5cm, 이거는 가로가 7cm, 높이가 7.5cm, 네, 이러네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못하고 어수선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예쁘게 봐주세요.